민주혁명과 경제혁명은 25년 전에 나의 결혼 출산 공약 예언에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 5천만 명도 노인만 걱정해. 그죠? 노인 걱정하고, 인도는 1년에 인도는 과학자가 50만 명씩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과학자가 1년에 있을까? 과학자가 늘어나질 않아. 알겠습니까? 1년에 500명도 안 늘어나. 한국은 1년에 과학자가 500명도 안 늘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싹 없어집니다. 씨가 말라. 공대 가는 사람이 씨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는 1년에 50만 명씩 늘어나. 그래서 인도가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인도가 맞붙었어. 맞죠? 인도, 중국. 근데 우리 한국은 과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도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우리는 기술을 버리고 주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황우석씨가 뭘 개발하려면 황우석씨 하는 거를 잡아 죽여. 그리고 모든 기술은 개발하면 중국이나 미국에 팔아버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면 나는 안기부를 뭐로 한다고요? 국제정보부로 바꿔가지고 우리 기술을 지키는 데쓸 텐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 쫓아다니는 것 같아. 맞아, 안 맞아요? 기술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다 팔아먹어버려. 그리고 기술 좀 개발한 사람이면 뒤에 사찰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잡아넣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좀한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실업자 만드느라고 총대 메고 쫓아다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들을 앞으로 실업자를 만드느냐? 요것만 하고 다니는 거야. 아,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하는 일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알고 보니까 국가기관들이 한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다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느냐? 어떻게 하면은 노조는 옛날에는 월급도 달라. 우리 월급 제대로 내놔라. 생활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노조를 해. 맞아, 맞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업은 다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외에서 달러 벌어오거나 돈좀 벌어올 만한 기업은 다 없애자. 그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 맞아, 맞아요. 노동운동이 기업 없애기 운동 비슷해. 그러면 대기업들이 다 도망가 미국에 공장 만들고 월남에 만들고 저 라오스에 가서 만들지. 미쳤다고 여기 만들어간 노조한테 얻어맞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미 탈출, 아니 내가 이 지상을 탈출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왔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도 다 도망가 버려. 기술자만 나오면 잡아 죽여. 허경영 같은 사람 나와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허경영이야. 전 세계에 돈을 다 꺼모을 수 있는 카피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올수 있는 이한 사람을 죽이지 못해가 안달을 해요. 또내 지지자 중에 나를 못 죽여서 그 약점만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그 시기가 금년, 이제 무술년, 내년 무술년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돼. 내년 무술년부터는 허경영이를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와요. 하늘 시계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알겠죠? 허경영을 음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궁을 가려면은 내를 음해하는 말을 누가 하면은 입에 담으면 될까 안 될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가지 그 들어가면 어때? 들어가면은 하늘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죠. 소림사에서 주지 뽑는데 소림사의 중이 500명 있는데 500명 중에 주지 후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늙은 소림사 원로 스님이 주지를 뽑기 위해서 500명한테 문제 낸 게 뭐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지혜를 잡아가 그 꼬리를 가져와라 그랬어. 그걸 가져오는 사람에게 주지를 주겠다. 근데 전 스님들이 500명이 다 꼬리를 가져와서 안 가져왔어? 응? 한 사람만 안 가져왔지? 그래, 그 사람이 주지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가져온 사람들은 주지 되나? 안 돼요. 그 함정에 걸려든 거야.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지를 잡았대. 깜깜한 데서. 그니까 사람 아무도 안 봤대. 그 깜깜한 데서 지를, 지틀을 놔서 잡았으니까, 요거는 큰 스님, 진짜 백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깜깜한 데도 사람이 없을까? 사람의 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 그니까, 하늘이 안 보는 데는 있어, 없어요? 없어. 하늘이 보면 사람이 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를 잡아온 사람은 다 떨어져. 지꼬리를 가져온 사람. 그럼 사람이 안 보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를 못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지하세요. 그 사람이 주지됐죠? 네.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는 데가 있을까? 없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님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님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